민주평화당 탈당 의원들의 모임인 가칭 대한신당이 창당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도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도 예산을 8조 원 넘게 편성해 전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급수운반선 건조 예산을 전용해 감사원에 적발된 진도군이 이번에는 환경부로부터 같은 예산을 또 받았습니다. 진도군은 사업 목적이 달라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예산 낭비와 급수운반선 지연 건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가칭 대한신당이 전남도당 창당 준비 모임을 갖는 등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도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어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철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7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앞둔 가칭 대한신당이 목포에서 준비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제3지대 창당을 위해 먼저 전남에서 교두보 구축에 나선 겁니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진보 개혁 정권의 재창출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광주 전남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도 신당 창당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며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중심이 되는 신당을 연말까지 창당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제3지대의 길, 합리적 중도의 길 역시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 기대됩니다. 제3지대 창당이 두 갈래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바른미래당 호남파와 무소속 국회의원, 민주당에서 이탈한 세력 등의 이합집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과감한 기득권 포기 없이는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불출마를 각오하고 인재 영입을 하고 그리고 뚜렷한 가치와 노선을 표방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닻을 올린 신당 창당 작업은 다음 달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8조 원을 돌파한 예산안인데요. 특히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의 재원을 분배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논란 속에 전남도 의회를 통과한 사상 첫 농어민 공인수당 지급안. 전남도는 내년 예산안에 58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어촌의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 유딜 300 사업에는 올해보다 배가 늘어난 161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남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사상 첫 8조 원을 돌파한 8조 1500여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10.7% 늘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가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예산을 집중 배치했고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17%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목포 문화재 거리 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포함한 예산도 20%가 증가한 3,1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재정 투입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적극적 확장적 재정 편성으로 하지만 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신속한 집행이 어려운 지방도 정비 등 SOC 분야는 7.6%가 줄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매년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늘고 있지만 실제 지표와 체감도가 떨어지는 점에 대해 촘촘히 심사할 방침입니다. 선심성 부분은 과감하게 복지적으로 일자리 부분으로 편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애교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민선 7기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것으로 김용록 지사의 중간평가 성격도 갖고 있어 의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진도군이 정부로부터 급수선 건조 예산을 받았지만 차도선을 건조해 운영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진도군은 환경부로부터 다시 급수운반선 건조에 필요한 예산을 받았습니다. 진도군은 사업 목적이 달라서 상관없다고 하지만 급수운반선 지연 건조와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진도 백목항에서 100길로 2시간이 걸리는 독거도. 20가구가 거주하지만 상수도가 없어서 급수운반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공급이 어려운 낙도는 진도에만 20여 곳에 이르지만 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급수선은 단 한 대뿐입니다. 건조된 지 30년이 된 이 급수선은 지난 2015년 3,200여 톤의 물을 옮겼지만 가뭄이 심해지면서 2017년에는 2,000여 톤이 늘어난 5,300여 톤의 물을 옮겼습니다. 운항 횟수가 70번이나 증가해 다소 무리한 운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진도군은 정부의 도서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급수운반선 건조 예산을 받았지만 정부의 승인 없이 차도선을 만들었고 40억 원의 예산 반납과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도군은 도서지역 가뭄 극복 사업을 빌미로 환경부에 다시 급수운반선 건조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저희 가사피리오에 들어간 비용 전체를 이제 반환하게 돼 있고 저희는 이제 다시 급수선을 짓는 거니까 중복 자체는 이제 안 된 상황이 됩니다. 진도군은 이번 예산을 받아 급수선 설계 용역까지 마쳤다고 하지만 감사원은 새 급수운반선 건조가 늦어지면 노후된 기존의 급수운반선을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낙도민의 생활용소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섬 주민들의 생명권을 가진 기만행이고 국민 무시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가뭄이 들 때마다 고질적인 물 부족 고통을 겪는 섬 주민들. 진도군의 이 같은 행정이 주민 복지를 위한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광주 상무지구에 18년째 영업 중인 이마트 상무점이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가 폐점하는 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처음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형마트입니다. 2001년 문을 연 뒤 18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마트 측은 최근 본매장이 아닌 개별 임대상가부터 영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마다 재계약을 해왔고 1년 계약 종료일도 내년 3월인데 갑자기 당겨진 겁니다. 이마트 측은 계산원과 매장 관리 인력 등 90여 명의 마트 직원들은 지역 내 다른 점포에서 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건 처음인데 전반적인 매출 감소가 원인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마트 할인점 매출액은 올해 들어 지난해에 비해 4%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말 서부산점을 비롯해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문 닫은 점포가 7곳에 달할 정도로 사업 재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마트 상무점 부지 소유주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측은 2021년 9월까지인 이마트와의 계약 기간을 1년 반 앞당겨 내년 3월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공제회 측은 계약 조기 종료는 이마트에서 먼저 요청했다며 이후 부지 개발을 위해 사업 제안서를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측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3월 전에 상무점 매장 전체 영업을 종료하기 위해 폐점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2019 신안국제철새심포지엄이 오늘 신안군 증도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7개국의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황해철새와 서식지 보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와 대양주를 오가는 철새의 서식 환경과 황해갯벌의 보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떠나는 해외여행 공모전을 추진합니다. 선발된 팀은 이번 달 19일부터 25일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전남 지역과 무안국제공항과 관련된 후기를 SNS를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완도군과 동서대 캠퍼스 아시아사업단은 한중일 대학생 60여 명이 매년 장보고 리더십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서대 캠퍼스 아시아사업단은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을 목표로 3개국 학생이 각 국가에서 1년씩 돌아가면서 서로의 역사와 문화 등을 익히고 있습니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4일까지 2020년에 재배할 벼 종자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급하는 벼 품종은 유생미 8품종과 사료용 벼 등 모두 31개 품종으로 공급 가격은 20kg당 최고 6만 6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8명의 의원 전체 명의의 탄원서에는 이 지사가 신규 정책 도입과 진취적 행정 추진으로 도민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고 민주주의와 지역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크나큰 손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광주 전남연맹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단체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트랙터 등 농기계 수십 대를 강진군 등 전남 지역 시 군청 앞에 세워놓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 주권을 내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농민단체는 또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농민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남도민의 소득이 18년째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의회 김기태 의원은 통계청의 2017년 지역소득 통계를 보면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울산, 충남에 이어 전국 세 번째지만 기업소득을 제외한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 1,844만 원을 밑도는 1,593만 원으로 18년째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소비도 아래에서 두 번째로 지역 소득 유출과 저소득이 저소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는 산업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암 월출산 국화축제 방문객이 9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